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69강. 근데 간도와 독도. 제가 유튜브 황현필 한국사에서 간도 이야기만 한 20분 넘어가는 영상 두 개, 그럼 40분짜리 이야기 말씀드린 것 같고, 독도 이야기는 이형운의 반일 종족주의 관련 반박으로 또 한참 많은 영상을 촬영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한능검 시험에는 간도와 독도가 많이 기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도, 독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만 잡아가되, 어차피 무장투쟁 공부하게 되면 만주 위치는 여러분이 잡고 계셔야 되니까 만주 위치를 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백두 마운틴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만주가 어디야? 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보통 한반도 북쪽 저 위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저 위에 맞아요. 근데 저 북쪽 만주는 북만주고 남쪽 만주는 남만주죠. 그럼 이쪽 만주는 무슨 만주? 델리만주? 무슨 만주? 연해주죠. 연해주입니다. 그럼 이제 간도가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압록강 넘어 간도를 서간도라고 하고 두만강이죠? 압록강이죠? 그건 알고 계십니까? 두만강 넘어 간도를 북간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서간도는 남만주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독립운동 기지, 앞으로 알아야 될 기지니까 남만주 삼원보 그래도 맞는 거고요. 서간도 삼원보 그래도 맞는 겁니다. 삼원보 이야기가 곧 나올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도가 어디야 라고 할 때 서간도 북간도를 빼버리고 그냥 간도는 바로 북간도를 말하는 거고 바로 이곳에 대한 영토 문제가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도를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공부량을 제가 좀 줄여드려 볼 텐데 일단 간도 관련해서 제가 필기만 한번 해드려 본다라면 일단 여러분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는 아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숙종이라 왕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서 국경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원래 청나라가 만주족이고 만주에서 기원했던 옛날에 그 우리 고구려와 발해 피지배층 말갈족이 여진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만주족이 된 친구들이고 그들이 중국 대륙을 지배한 겁니다.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중국을 지배하기 힘드니까 만주에 살고 있는 만주족들은 중원 땅으로 내려와서 중국인들을 통치하자라고 해가지고 만주인들이 많이 중국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만주 땅이 텅텅 비게 되네. 근데 조선인들은 빈 땅 보이면 씨 뿌리는 게 거의 본능이잖아요. 가서 막 씨 뿌리다 보니까 이 만주에 조선인이 살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국경이냐 논의를 한참 했던 거고 당시 조선의 박권과 청나라의 목국동이 만나가지고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는데 이때 이 백두산 정계비가 말썽의 소지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서쪽으로는 압록이라고 했어. 이건 다 인정합니다. 서쪽으로는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은 압록이다. 근데 문제는 동이 토문이에요. 이 토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하고 있냐면 실제로 만주 송화강으로 합류하는 토문란 하천이 이렇게 존재하니까 토문 이쪽은 우리 땅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짱깨들은 아니다. 토문은 두만강을 잘못 표기한 거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실제 토문란 하천이 있다라고 밝혀내고 싶은 거고 중국은 아니다. 토문은 두만강이다. 근데 이게 언제냐면 숙종 때인데 이거 선지로 굉장히 많이 기출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880년대 민비는 상당히 청나라에게 의지했던 권력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비 정권에서 서북경략사 좀 어려우니까 시험에 많이 안 나옵니다. 줄여서 볼게요. 서북경략사 어윤중이라는 인물을 파견하기도 하고요. 토문 감계사입니다. 감계사 이중하라는 인물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아 여러분 제 글씨가 좀 알아먹기 힘들다라는 댓글이 있어서 글씨를 좀 예쁘게 써야 되겠다라고 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북경략사 어윤중 토문감계사 이중화가 아마 정답으로 출제되기는 하는 것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한제국에서 간도관리사 아이고 이건 진짜 시험에 기출됩니다.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했다. 대한제국 고종이 파견합니다. 이건 진짜 시험 기출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통감부가 간도를 관리하기 위해 간도 파출소를 세우기도 해요. 피디님 지금 한 화면에 다 보이죠? 간도부터. 그리고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우리 외교권을 빼앗아간 일제가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가져가기 위해 간도는 청나라 땅이다라고 간도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간도 관련 이야기인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만 잡자라면 여러분 연도도 필요 없죠. 뭐 이거 83년이고 85년이고 이런 것들은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숙종 때 백두산 전개비 아주 중요하고요. 간도관리사 이범윤 대한제국대라고 많이 기출될 것 같고 원래 간도 파출소가 07년에 만들어졌다. 이게 연도음지로 11월 대 수능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얘는 02라고 해도 되고 03이라고 해도 됩니다. 원래 간도 시찰원이라는 명칭으로 갔다가 03년에 간도관리사로 바뀐데 근데 중요한 건 이 03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간도관리사는 대한제국대 고종이 보냈다가 중요한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간도협약입니다. 여긴 연도까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연도가 09년이고 간도협약을 일제가 조선의 위격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청나라와 체결하는 대가로 일본은 뭘 가져갔다?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가져가는 대가로 간도협약을 체결하고 간도를 청나라 땅이라고 이야기해버렸다. 이렇게 빼앗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을사조약 자체, 외교권을 빼앗아간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법이라면 실제로 간도협약에 대해서 일본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죠. 간도협약 기억하시고 간도관리사 이범윤만 기억하시고 백두산 전개비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기출되면 뭐 틀려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독도 가겠습니다. 독도는 더 간추려버릴 거예요. 여러분, 아 진짜 독도는 좀 흥분해야 제맛인데. 일단 여러분, 신라 6세기 지중왕 때 우상국을 복속했다. 이사부를 보내서 그러해를 했다. 공부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살짝 써는 드릴게요. 일단 지중왕 때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했다. 고려시대는 독도 이야기 시험에 나올 게 거의 없고 조선시대 가면 세종실록 지리지의 독도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있다. 신증동국여지 숭남의 팔도총도라는 지도에 독도와 울릉도가 각각 다른 섬으로 그려졌다. 아마 지금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만 여기까지 시험에 기출될 일이 없습니다. 한검에서는요. 기출되더라도 정답은 아닐 겁니다. 설령 정답으로 기출되면 젠장. 아니 간도 독도가 최근 한 3년, 4년치 기출을 다 털어봐도 한 두세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빨리 갈게요. 그런데 안용복 이야기는 선지로는 나와요. 그러니까 독도 단독 문제, 간도 단독 문제가 많이 없어서 그렇지 안용복이 일본에 두 차례 끌려가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 특히 안용복은 원래는 노비 출신이에요. 동네 어민이었는데 울릉도 지역에서 고기잡이하다가 일본 어민들과 패싸움 벌어졌는데 잡혀가지고 한번 끌려가게 돼. 돌아와가지고 열받은 안용복이 자기 가산을 다 탕진한 건 아니고 현금화 시켜가지고요. 관복 사입고 자신의 하인까지 노비 출신이 하인을 데리고 일본까지 가가지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울릉도가 우리 땅임을 인정받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용복 이야기 중요한 건 이 안용복도 숙종 때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제 책에는 울릉도 개척령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근데 1882년 고종이 울릉도 개척령을 발표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 다음 대한제국대 독도 칙령 이야기가 253페이지에 역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상국, 그러니까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시켰다 이런 내용이 나올 텐데 조금 제가 봤을 때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도는 지중왕 안용복 그리고 국권 비탈 과정에서 공부하게 될 한일의정서를 곧 만날 텐데 이 한일의정서에서 일본이 군사적 요충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강탈해 간 게 독도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승만 라인이 시험에 나올 일은 없습니다만 이승만이 그래도 선 하나는 잘 그렸죠. 그래서 미 군정청에 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승만 라인이라고 합니다. 뭐 그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현대사 가서 공부하겠습니다만 한일 수교 체결하기 직전에 박정희 군종 때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 일본의 외상 오이라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정확히 있었죠. 독도에 대한 언급은 있었는데 독도를 폭파시키자 막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현대사에 살짝 다루면 될 것 같고 한일 수교할 때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뭐 그 정도만. 한일 수교 당시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확인을 받지 못했다. 뭐 그 정도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의 신한일업협정 이런 건 뭐 시험에 나올 거리도 아니고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대중이 진짜 억울한 건데 그런 것들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참 강의를 하고 싶어도 조심스러워서 못하는 내용이 있는데 독도는 여러분들이 좀 잘 찾아서 들어가 보십시오. 독도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건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독도는 이 정도만 잡아주시고, 만약에 독도 문제가 지엽적으로 나오게 되면 수험한국사를 공부하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능군 공부하면서 독도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일본 측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 뭐 태정관 문서라든지 은주시청 합기라든지, 아니면 제 책에도 없겠다, 삼국접양지도 막 이런 게 제 책에도 없죠. 통항일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독도는 우리 땅이구나 이게 확인이 되긴 합니다만, 수험한국사가 아니니까 이런 것도 역시 외울 필요가 없겠고, 제가 공부량 이렇게 줄여드립니다. 그러면 안영복 잡으시고요, 지중왕 잡으시고요. 나머지는 진짜로 시험에 많이 출제가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한일의정서는 그냥 군사적 요충지라는 표현으로 나중에 국권피탈과제에서 공부할 겁니다. 문제, 아야! 편집하지 마세요. 재밌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53페이지 갑니다. 자, 이쪽이 가려지겠네. 자, 가겠습니다. 253페이지. 다음 건의로 시행된 사실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이곳은 운나라와 청나라의 경계지대인데 수백 년 동안 비어 있었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변경 고을 사람이 이곳에 가서 살고 있는데 구수가 10여만 명이나 된답니다. 전에 분수령 정계비 아래 토문강 이남의 구역은 우리나라 경계로 확정됐으니까 백두산 정계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정되었으니 관리를 특별히 두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조정의 백성을 보살펴주는 뜻을 보여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건의로 시행된 사실, 백두산 정계비 이래 우리 땅으로 인정받았으니, 그럼 백두산 정계비 이래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우리 땅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아예 청나라에게 넘겨준 상황이니까 이 중에 하나가 들어갈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여기는 정답으로 떠지기 쉽지 않다니까. 근데 지금 누가 봐도 간도고, 백두산 정계비 시행 이후에 간도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데 무슨 효종의 북벌이 나옵니까? 일본은 난리시야죠. 그 다음 잠깐만, 효종이 어디서 북벌을 했다? 어영청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 아니 직접 관련이 없잖아요. 간도와 세종이 백성을 국경지역으로 이주했다. 여러분 세종이 3인정책 4군 6진을 개척하고, 여기가 4군입니다. 여기가 6지입니다. 개척하고 남방의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건 바로 이 지역이죠. 그걸 세종의 3인정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고종이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였다. 정답, 이렇게 떨어져야죠. 간도 지역에 대한 이 건이 시행된 사실로 옳은 내용이니까요. 지금 여러분 숙종이 백두산일 때 방비를 철저히 하도록 명하였다. 아니 이것 자체가 지금 보기에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언급하고 그 이후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더군다나 한참 이후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정답은 4번으로 가야 풀리는 문제. 오케이? 아니 보기 내용의 백두산 정계비가 그대로 5번으로 가버리니까 이거는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런 건의로 시행된 나중의 사실, 문제가 솔직히 깔끔하지 않아요. 아예 문제 자체가 다음 건의로 한참 후에 뭐 시행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 뭐 나중이란 단어가 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정답은 4번 가겠습니다. 자, 간도 독도 가볍게 넘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